주로가 요거야. 말세는 여기입니다. 30분, 30분 뭐냐 그러면은 차순위 몇인 거. 여기 말세입니다. 여기 뭐냐 그러면은 14에 661호. 요것도 있고요. 자, 한번 봅니다. 이 차순위 몇인 거는 아주 맛있습니다. 자, 요 보세요. 요 식당인데, 이게 항토라고 하는 식당이야. 창원에 식당인데, 1등을 누가 했어요? 1등을. 1등이 미납을 했어요. 한달 뒤에. 자, 2월 5일에 미납을 해갖고 1등이 미납을 하니까, 처음에는 낙찰했죠? 매각 결정했죠? 그러고 그날에 차순위 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이 차순위 했어요. 이 사람 니돈안 내면은 내가 내겠다면. 그럼 두 사람 다10% 봉투금을 못 받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유치권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이게 잔금 대출이 안 돼서 못 냈어요. 못 내면은 잔금을 내라 했는데 못 내. 한달 뒤에. 그러면 이틀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 3일째 되면은 우편을 발송 딱 해버려요. 이 차순위 신고한테 2억 3천 내 들어온 사람한테. 그럼 2억 3천이 차순위가 되려 그러면은 요 금액 빼기 요10% 뺍니다. 자, 다시요. 1등이 2억 5천이니까 빼기 보증금 뺍니다. 보증금 2천만 빼면은 2억 3천 이상 쓴 사람은 가능합니다. 여기 해당이 돼요. 2억 2,900 쓰면 안 되고. 자, 됐죠? 그럼 이 사람 예? 180은 될 수가 있는데. 예. 자, 아마 조금 더 쓰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1등인 사람이 한달 뒤에 안 냈어. 안 내면은 이틀 딱 기다립니다. 어? 안 와? 그러면 3일째 우편이 남아갑니다. 그럼 4일째에 이 사람이 또 내려오면 받아주냐, 안 받아줍니다. 우편 딱 발송을 하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알겠어요? 그 시간은 마지막 날 플러스 이틀 정도는 봐줍니다. 봐주는데, 3일째는 이 우편에 가면 우편이. 우편에 가버리면은 그때는 안 봐줍니다. 자, 그럼 그 사람, 우편을 받은 사람도 또한달 뒤에 또안 내서. 그럴 때는, 자, 아무라도 먼저 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둘 중에서. 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순위는 요거 내면 돼요. 요거 낼 필요 없어요. 2억 3천 내면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끈끈이 경매 시간을 물고 늘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물어보고 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여러 한 30개 낙찰됐다 그러면은 요거 물어본다고 막 1시간, 2시간 막 까봅니다. 예, 여기 많이. 자, 이제. 그 요거는 1번에 안 내서 행기고, 자, 그 다음에 31번은요, 요거는 자, 큰 그림 봅니다. 큰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 1등인데 안 냈어요. 안낸 거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님, 내지 마이소. 미납하면은 10%는 가고 플러스 알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지 말고 내가 내겠습니다. 그럼 할수 있겠죠? 자, 내가 조금 떨어져 조금 한 500천만 떨어져요. 꼭 사야 되는데. 그럼 1등인 사람 보고 고마 내지 마이소. 내 차순 신고 해놨으니까 둘 중에 한 번은 내면 되니까. 그럼 당신이 안 내면은 수고비도 됩니까? 수고비 플러스 10% 보는 그런 거를 줘야 됩니다. 주고 지가 안 내고. 그럼 떨어진 사람은 요거 낼 필요 없고 요거 내면 됩니다. 조금 낮은 금액. 자, 됐죠? 고리 많이 합의를 해요. 꼭 사야 되겠다 하면은 합의를 해요. 행님 내지 말고, 서재디 내지 말고, 그럼 나 그러면 고생하고 낙서 겨우 받았는데, 나 그래 못해. 그러면은 수고비 드리겠습니다. 예로 1,000만, 2,000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현찰 딱줄 테니까, 그러면 미납하고, 10%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 플러스 해서 현찰 1,000 플러스 딱줄 테니까 미납을 하십시오. 하고 내가 잔금을 내고라 해주세요. 그럼 뭐 서로 합의되면 합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죠? 어떤 경우에는 남, 그, 다 모르지? 차순위가 차순위가 들어가면 모르는 거 있다니. 아, 같이 법정에서 서가 있으니까 압니다. 집행관은 헌재고, 1등의 사람, 2등의 사람, 서로 3명이 앉아 있으니까. 둘이가 그럼 일단은 차순 했겠죠? 내가 뜰에서. 그러면 이제 둘이서는 올것 아닙니까? 영수증 받고. 놓으면은 저 이야기 좀 합시다. 내지 마시고, 내가 수고비 드릴 테니까 좀. 참으면서 참고 내가 내고 내가 저 일이 필요하니까 그럼 수고비를 그럼 입찰 보증금 10% 낸거 하고 선생님이 조금 고생했으니까 1, 2천만 원 보태주겠습니다. 그럼 뭐 축복 나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럼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수 많이 있습니다. 자,